이 제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양털로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페트병을 녹여서 그거를 재가공을 하여 원사로 만들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재활용 소재네요. 네, 그렇죠. 가을맞이 쇼핑 라이브 아웃도어 특집. 첫 번째 시간은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어반 아웃도어 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키산에서 쇼핑 라이브를 찍기 위해 돌아온 김나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중독자 아웃도어 바이어 한상훈 대리입니다. 아웃도어 신흥 명품 브랜드로 떠오르는 아크테릭스 베일런스 라인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크테릭스 베일런스 라인은 2010년에 아크테릭스에서 퍼포먼스 남성복이라는 테마로 해서 탄생시킨 라인이고요. 그중에 이번 올해의 베스트 아이템인 모니터 다운코트를 제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어텍스 원단을 겉면에 사용을 했고요. 이런 지퍼나 아니면 손잡이 부분에 이제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수 처리는 기본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 안감은 이제 850 필파워를 적용한 유러피안 구스다운입니다. 네. 이 제품을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아웃도어 제품 같지는 않아요. 네. 진짜 장식적인 그렇죠? 요소도 많이 네네. 없고 되게 그리고 심플하고 미니멀한 것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소매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좀 일반적인 자켓은 이렇게 일자로 커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좀 이렇게 움직이기 디자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가 좀 파여 있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엔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켓을 입거나 움직일 때 그렇군요. 네, 좀 편하게 입으시는 그런 기능성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열풍을 일으킨 플리스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번째 질문과도 이어지는 이 파타고니아가 아주 큰 사랑을 받았죠? 네, 유럽 친환경 마크를 받은 파타고니아의 레트로 재킷이 그 주인공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파타고니아는 이제 홍보 방식을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광고했던 이 자켓 사지 마세요, 그 캠페인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거.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게 아니면. 그쵸. 그쵸? 네. 이 제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양털로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페트병을 녹여서 그거를 재가공을 하여 원사로 만들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재활용 소재네요. 네, 그쵸.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안쪽에 이제 방풍 처리가 좀 되어 있어서 네. 겨울에 이제 미드레이어, 그러니까 외투 안에 같이 입으셨을 때그 따뜻함을 더 느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올 가을 유행을 선도할 아이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아이템 추천해 주시나요? 앞에서 보신 파타고니아에 이어서 올해는 새롭게 노스페이스 플리스가 네, 떠오르지 않을까. 아웃도어 담당으로서 새롭게 한번 추천해 봅니다. 노스페이스 스노우시티 플리스 재킷은 노스페이스에서 이번에 기획한 에코 시리즈의 하나이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50주년 네, 기념하여 해체가 부착된 플리스 재킷입니다. 스노우시티 플리스 재킷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환경, 똑같이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원서로 추출한 다음에 생산한 제품이고요. 많게는 7개에서 50개의 페트병이 이제 사용하여 옷에 맞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어반 아웃도어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편안하고 트렌디한 도심 속 아웃도어, 아크테릭스 베일런스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의 플리스 재킷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을맞이 쇼핑 라이브 아웃도어 특집 두 번째 시간은 기능성 최강 아웃도어 액티비티 스타일링 시간입니다. 와. 158년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스위스 브랜드인 마무트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 델타 X라는 이제 마무트에서 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 남성복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 같이 아웃도어 브랜드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전혀. 네. 색깔도 굉장히 톤다운이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입어봤을 때도 굉장히 편안한 촬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마모트의 델타 X 라인은 이제 올해부터 저희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델타 X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봉제선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곳곳에 이런 리플렉스 포인트를 줘서 이제 야간 산행에도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야광인가 그쵸?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색감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네. 세련돼 보이는. 그렇죠. 평상시에 가벼운 산행이나 아니면은 뭐 중등 산이나 아니면 높은 산을 가실 때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럼 이런 후드 재킷에 어울릴만한 그런 패션 아이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네. 이거와 같이 어울리는 소프테크 팬츠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색감 예쁜 것 같아요. 네. 무릎 주변 절개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는 절개를 최소화해서 신축성도 되게 좋은 있고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양파껍질 원리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이어서 양파껍질이요? 네, 양파껍질이 되게 얇잖아요. 얇게 겹겹이 이제 레이어가 쌓여 있는데 그런 기술을 좀 이런 옷에 적용시켜서 이제 뛰어난 방풍과 투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등산화도 같이 네네. 있을까요? 똑같이 마모트 제품이고요. 고어텍스 기능과 그리고 플렉스트론이라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등산화고요. 비브람창을 활용하여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고어텍스를 활용하여 이제 장시간 등산에도 좀 쾌적하게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바람막이로 블랙야크 제품 추천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제품인가요? 이번에 제가 다시 소개드릴 바람막이는 블랙야크의 엣지 자켓입니다.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어텍스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재킷이고요. 그 중등산을 가실 때 적합한 상품으로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후드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해서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제 떼서 좀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 추천해주시는 블랙야크 엣지 바람막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야크의 리콘 팬츠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뭔가 소재가 독특한 것 같아요. 약간 아까 것보다는 좀 톡톡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축성이 좋은 트리코트를 믹스한 팬츠입니다. 이게 또 같은 소재인가? 여기랑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왜냐면 이 무릎과 허벅지 사이가 조금 쓰임새 다르기 때문에 소재를 좀 다르게 했고요. 등산화는 또 준비해 오셨죠? 네네. 어느 브랜드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아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걸 보아라고 하고요. 이렇게 신발끈이 아닌 이런 와이어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신발을 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은 돌리실 때마다 조여져서 매듭이 풀릴 일이 없는 거죠. 등산 산행을 하시는데 매듭이 풀려서 신발이 헐거워지면 이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술이고요. 부모님과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연자분에게 노스페이스 트래킹 라인을 추천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플라이트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플라이트 시리즈는 이제 가볍고 지금 같은 가을 날씨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한번 대리님 입어보시면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네.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이런 바람막이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요. 네, 엄청 그렇죠. 가볍고 지금 입으셔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있으시다가 별로 안 더우시죠? 진짜 가벼워요. 네. 종이 같아. 좀 가벼워. 이게 잘 어울릴 만한 다른 아이템도 있을까요? 네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노스페이스의 팬츠입니다. 블랙야크와 큰 차이는 많이는 없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레킹에 좀 적합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신축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인 기능성을 어느 정도 항상 갖추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제품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상복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와 같이 입었을 때 그 좋은 신발이 노스페이스의 똑같은 보아 트레킹입니다. 이제 스웨드 소재를 좀 사용했고요. 앞에는 또 가죽 부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사실 스웨이드가 빗물이나 물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스웨이드만큼 강한 소재가 없어요. 그래요? 오히려 가죽이 이제 물과 닿았을 때는 가죽이 좀 들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스웨이드는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오히려 가죽보다 더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아웃도어 제품들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웃도어 액티비트룩의 포인트는 퍼포먼스다.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하는 마모트, 블랙야크, 노스페이스를 액티비티 아웃도어 룩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채팅라이브 가을맞이 아웃도어 특집 마지막 시간은 아웃도어 장비 추천입니다. 저는 통기성이 우수하고 발 모양에 맞춰서 잘 구부러지는 아크테릭스 트레일 러닝화를 추천드립니다.
방수와 통기성이 우수한 고어텍스 소재로 발이 되게 편한 신발이에요, 이거는. 네. 등산화보다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멋스럽게 그리고 쾌적하게 신으시기 굉장히 좋은 신발이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등산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브람 소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네, 오래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소라이트라는 이제 인솔을 사용을 해서 장시간을 달린다거나 걸을 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리님께서는 하이엔드 아웃도어 선물로 그 등산화랑 모자 추천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크테릭스의 등산화와 그 다음에 버킷햇입니다. 크럭스 TR이라는 등산화는 3mm의 두께 깔창이 삽입되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게 토우캡이 되어 있어서 이 발가락이 다치지 않게끔 그런 프로텍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꿈치부터 발 중간까지 이게 TPU 샤시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발이 뒤틀리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어요. TPU 샤시가 뭐예요? TPU 샤시는 이제 이 중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술인데요. 이게 신발이 바위로 밟고 구부러지다 보면 신발이 틀어지거든요. 그걸 막아줌으로써 발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자도 같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네. 이 제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저 버킷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되게 예뻐요. 네, 심플한데. 올해 정말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 버킷을 쓰는 이유는 사실 그냥 뭐 패션적인 모습 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목부터 얼굴 전체를 감싸주면서 이 나무나 아니면 이 이물질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의류 말고 또 추천해 주시는 아이템이 스틱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는 디스턴스 카본 FLZ라는 상품을 제가 추천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이 제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랙 다이아몬드의 카본 FLZ라는 제품인데요. FLZ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지금 한대리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를 네, 칭하는 네, 상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고 쉽게 접어서 펼쳤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른들한테 특히 추천해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대리님 아까 접었다가 한번 펼쳐주셨는데 한번 활용해서 접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이 클립을 안전장치를 제거를 하시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가지를 분리하셔서 접는데 안에 되고요. 있는 색깔도 예뻐요. 여기는 이 락도 해제를 하시면 한 번 더 짧게 가능하십니다. 가벼운 백팩도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데일리용으로 좀 적합한 마모트의 리튬 백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 마모트의 리튬 백팩입니다. 그 마모트에서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고요. 24리터의 용량입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네, 좀 심플하지만 좀 군더더기 없이 좀 심플한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백팩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백팩은 등산에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뭐 음식물부터 간단한 옷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 미끄러질 때 이제 뒤로 넘어질 경우에 이 백팩이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백팩을 크기를 기준으로 뭐 고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24에서 28리터가 이제 중등산용이고 그다음에 뭐 55리터, 45리터 이렇게 용량이 클수록 이제 장시간이나 장기간의 여행을 갈 때 그런 필요한 백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장비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크테릭스 블랙 다이아몬드 마무트와 함께 안전한 가을 산행 네, 즐기실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백화점 직원이 직접 전하는 백화점의 진짜 이야기 현대백화점 쇼핑 라이브를 마칩니다. 안녕.